무책임한 임시 저장 시설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후쿠시마 8주기 울산 시민 탈핵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폐쇄하자. 일상을 돌려달라. 원전을 없애고 속죄하라.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염된 땅은 되돌릴 수 없다.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재앙, 핵발전과 핵무기. 이로부터 숨졌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핵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핵발전소는 연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 나면 체르노빌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후쿠시마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조그만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핵발전 자체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싸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에 들어가는 단순한 가격은 싸게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핵발전소를 짓는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과 이런 걸 비교하면 결코 싸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지금은 싸다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름같은 어둠으로 가는 시간이요 온몸에 싸늘하네 나는 어쩌랴 익숙한 이 시간에 어둠이 오면 세계에서 원전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도시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세계 최대 원전단지인 고리 원전 앞에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울산 시민 96%가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분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하루라도 빨리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하초등학교 3학년 5반 윤진혁입니다. 울산에 핵발전소가 많은데 왜 계속 짓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본처럼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핵발전소가 폭발할까봐 걱정돼요. 대통령님도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어서 새 거는 안 지을 줄 알았는데 계속 지으면 핵 쓰레기는 어떻게 하나요? 핵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울산에서 살 수 있나요? 울산 시장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나요? 방사능에 피폭되면 많은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울산 시장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2월 1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통과시켰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원안에 찾아가서 엄재식 위원장이랑 면담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송초로 시장이나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뛰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탈핵은 우리가 직접 움직일 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울산 구석구석에서 함께 뛰어주신 탈핵 활동가 여러분 정말 깊은 동지애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차 뒤에는 딱 적혀 있습니다. 지진 무서워요. 핵발전소 더 무서워요. 예. 지금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사실 마스크 쓰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있으면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핵발전소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으면 다 죽어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과 미세먼지가 비교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녹색당도 우리 핵발전소를 막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핵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월성 2, 3, 4호기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폐기물의 그 합친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쏟아내고 있어서 유일하게 월성에는 건전해서 수조에서 건전해서 건식 임시 저장고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6개의 핵발전소도 모자라서 이제는 핵폐기물 저장고들까지 우리 이마에 이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핵폐기물은 10만 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한 세대의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3천 세대가 내려가는 그 시기까지 그 가동되지도 않는 그 핵발전소의 폐기물들을 관리하고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탈핵만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민중당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당 울산시당 이효상 위원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게 1분씩 발언인데 마지막 발언이 되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다 한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심 하면 저는 전심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심! 전심! 원장은 다 허용 지지에 당하는 것입니다.